카페에 지금 두 개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스케치에서 이제 아크를 그렸을 때 그기에 대한 치수가 올바르지 않다, 잘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크리오 4.0인데 사실 뭐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크리오 4.0이든 3.0이든 2.0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크를 그리는데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 아크에 보면 센터 앤 엔드라고 되어 있는 이거죠. 그래서 센터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점, 뭐 시작점을 먼저 찍어주는 거니까 시작점, 끝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기울 할 때는 여기 이제 치수를 선택하고 아크의 양쪽 끝점이 있습니다.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아크의 끝점 하나, 그다음에 중심점 하나, 그다음에 또 끝점 하나, 이세 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치수가 배치될 위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하시면 이런 형태로 각도 치수기울이 되는 거죠. 자, 끝점, 시작, 중심점, 끝점, 가운데 버튼 이렇게 해서 치수기울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뭐 약간 좀 순서를 다르게 하면 끝점, 끝점, 중심점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기나? 예, 그렇죠. 이런 경우로 지금 제가 봤을 것 같아요. 끝점, 중심점, 끝점이 아니라 끝점, 끝점, 중심점 이렇게 저기 치수기울을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치수기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스케치가 있죠. 스케치가 뭐 미완성 되었을 때 어떻게 찾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스케치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케치에 보면 암이 있죠. 색채를 한번 가져와 보겠는데 리볼 보니까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물론 이 부분을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고 자 이렇게 지금 일단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리볼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 그 데이텀 그룹에 있는 센터 라인 하나 그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뭐 여기랑 여기랑 뭐 여기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여기 선이 안에 내부에 있었으니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고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스케치를 할 때는 우리가 백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즉 닫혀 있는 루프를 만들기 때문에 닫혀 있는 루프는 항상 쉐이딩이 됩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면 이게 쉐이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어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인스펙터 그룹에 보면 이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게 체크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 끝점에 보면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좋죠. 뭔가가 다른 엔티티와 만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있던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제어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오픈 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체크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사라졌죠?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고 여기와 여기를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쉐이딩이 되어서 이게 정말 닫힌 루프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 만일에 작업하다 보면 우리가 클릭을 한번 더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여기에 라인을 하나 더 그려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제일 먼저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면 이게 쉐이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딩이 안돼 있으면 음영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는 데이터가 어딘가 열려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특수한 경우에는 쉐이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라인 하나, 아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익스트루더라든지 리볼브를 할 때는 그럴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확인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인스펙트 그룹에 가보면 제일 위에 보면 여기에 보면 오버래핑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면 지금 여기 좀 약간 확실히 눈이 잘안 띄지만 약간 강조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이를 지워주면, 이거는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 위에 다시 또 선이 하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조. 약간 강조되죠. 그리고 3.0에는 확실히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4.0에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부분을 선택해서 지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치에 여기 보면 스케치 그룹이 있는데 스케치 그룹에 있는 여기 인스펙트 그룹에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리볼브 피처, 회전 피처 있는데 회전 피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가 필요한 게 있나, 뭐 부족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피처 리콰이먼트를 선택해 보면 지금 보면 센터 라인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센터 라인을 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